불안정합니다. 그거 바로 불안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야다. 나오나? 이제 나오나요? 여러분 나오면 나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오나요? 지금 저희한테 연결이 별로 좋지 않다고 나와서 나오면 나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반가워요. 274명 나와요, 나와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 잘 나오네. 슈가형처럼 굳이 기다리지 말자. 그래요. 자, 저희가 오늘 뭐 때문에 찾아왔겠습니까? 오늘이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 앵콜 콘서트를 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 2월에 그렇죠. 시작해서 다시 파이널로 12월에 10개월 만에 찾아왔네요, 저희가. 그렇죠. 10개월 만에 어마어마합니다. 밖에 지금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춥더라고.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가 남기려다가 이렇게 찾아와서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왔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밖에서 지금 추운데 막 기다리고 있을 텐데. 소날로는 있으신지. 어디서? 어, 탔네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타는 냄새. 아이씨. 아, 왜 이렇게 됐어, 너? 진영 때문이에요. 아, 왜 이렇게 됐어? 그런 거 좀 보고 배우지 말라고 했잖아, 형이. 곤란하다. 내가 옆에 척하니까 재수없지. 목소리가 이상해. 아, 곤란하다. 그렇게 아. 태어난 건데. 아, 콘서트 빨리 하고 싶다, 야. 여러분들 빨리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았나? 1시간 반도 안 남았어요. 이제 1시간 이제 10분,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들어와 계시려나? 들어오고 계시려나? 그렇겠구나.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일이나 모레 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따뜻하게 입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내려가지고 바닥이 맞아요. 얼음 이제 얼어가지고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 밑에 이게 못 박아서 오시고. 네? 그럼 안 미끄럽잖아요. 뭐 못을 네, 신발 밑에 이게 못을 박아서 오면 이게 얼음이 안 미끄러져요. 그렇군요. 저도 아, 꼭 실전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아, 네. 아미분들이 하기 편하게 그 못 박는 네. 영상 VF 먹방이 아니라 못 박는 영상 네. 좋네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재밌는 걸 들고 왔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 저희 굿즈죠? 네 저희 굿즈가 생각보다 네 들고 왔는데 아 되게 청초해요. 아 이거 보셔야 되나? 이거 좀 되게 한 명만 일단 봅시다. 약간 이거 18금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니에요. 네. 아, 이게 너무 야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노출은 없지만 네, 뭔가 표정이 네. 뭔가 표정으로 녹였어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어? 휴대폰의 온도가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자, 호비. 야, 재형. 야, 재형. 역시 성인미가 나네요, 호비요. 각도를 좀만 이렇게 좀 잘 생겨보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잘생겼죠? 아, 호석이 형 잘생겼어. 아, 그다음 멤버 누구인지 제가 공개할 거예요. 알겠어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자, 다음 멤버 공개해 주시죠. 자, 아, 역시 이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분은 네. 지금 정말 열심히 표정을 짓고 있지만 네. 귀찮은 티가 팍팍 나시는 네, 건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 자, 보여주세요. 민슈가 씨. 이야, 정말 피곤하죠? 네. 근데 슈가 형이 뭔가 한결같이 이런 표정을 아, 슈가 형 표정 있어요. 딱 표정 네. 있어요. 이 표정은 이때 여기 이 각도, 이 턱 각도. 이 각도랑 이 턱 보이시죠? 턱. 이때 이거 힘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숨을 참고 빨아들고 이거. 있어요. 이거 맨날 해요. 사진 찍을 때 슈가 형. 아, 그리고 다음 멤버죠. 많이 필요 없죠. 많이 필요 없죠. 진짜 조각이네요. 조각. 아. 야, 야 생겼다. 이거는 내 방에도 걸어두고 싶네요. 아 그래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다. 네. 네. 아 네. 이분은 옆으로 나왔네요 사진이. 어 혼자. 네 이분은 좀 그래요. 언제부턴가
정말 잘생겼는데 웃긴 이미지가 너무 잡혀서 이건 마저 웃겨 보여. 이제 이미지 회복이 힘들 거예요 아마. 너무 많은 이미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이분은 좀 그래. 진영인데요. 야 잘생겼다. 잘생기긴 네, 했어요. 잘생겼어요. 이게 그 대한민국의 이 순수한 청년 같은 그쵸. 그런 느낌 뿜뿜. 잘생겼네요. 아 이분 또 훌륭하죠. 아 야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뭐가. 뭐가 튀어나왔어요? 아 이게 턱이. 진짜 웃겨. 이분 항상 이제. 네. 근데 이분이 살을 많이 뺐네요. 예,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몇 년 언제지 건지 저희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데뷔 때 살을 엄청 많이 뺐다가 데뷔 때는 거의 우리 중에 제일 칼 턱이었죠. 그렇죠. 중간에 턱이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턱을 복구 시켰죠. 그렇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오 잘생겼다 진짜. RM, 아 랩몽도 멋있어. 이제 아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아 다음 멤버 아, 중요하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예. 자 두 명 남았죠. 메인이 남았죠. 그렇죠. 네, 이 사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확대돼서 찍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부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네? 피부 좋죠. 그렇죠. 또 설명할 거 없네. 아, 좋아요. 아, 지민 씨. 제가 근데 아 잠시만요. 아직 내가 설명 다 안 했어요. 아, 예. 자 보세요. 입술이 참 도톰하네요. 그렇네요. 네. 이 보니까 제가 멤버들 중에 쓰리탑이 있어요. 이게 좀 들어주세요. 입술 쓰리탑이 있어요. 이게 여기 한 명이랑 여기 한 명이랑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인데 아 이분은 거의 너무 두꺼운데요? 아니에요. 근데 입술 두꺼운 사람이 되게 매력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사람이죠. 아 이야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저 제 방에 걸어놓을 겁니다. 네 안 그래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방송 전에 제가 좀 달라고 했어요. 어 정우 씨 제가 모르는 사실 있었는데 얼굴 좀 들어보세요. 아 여기 점이 있었네요? 네 입술 밑에 점이 있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는 못 봤어요.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생겨났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도 점이 있는데 여기. 아 거기는 보이니까 정우 씨가 내 생각에 코를 많이 파가지고 여기 상처가 난 거예요. 네. 그게 점이 된 게 아닐까. 아. 나도 이미지 해보기 힘들겠다. 아, 거의 뭐. 정국 씨 밑에 코에 점 보여드릴게요. 보이려나? 여기 보이죠? 보이네, 여기. 잘 났죠? 잘 났네. 아. 정국이가 갈수록 좀. 맞아요, 저 혼자 뒤돌아야 되니까요. 네, 정국 씨 조각이 돼가고 있네요. 이거 또 하나 들고 왔죠, 저희가. 사진 말고. 이번에 새로 나온 부채 예. 들고 왔습니다. 이야 거의 지금 무보정이죠 무보정.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채 들고 왔어요. 저희가 부채 지금 두 번 났나요 이때? 세 번 이제 총 세 번. 이제 세 번째죠. 그렇죠. 한국 일본 그리고 이게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야 부채가 두 개뿐이에요. 아니 한 개뿐이에요. 아닌데? 아니 한 개라니까요. 아닌데 지금 아니에요 한 개예요. 이번 두 이게 부채가 되게 두껍게 나왔어요. 네 세 겹만큼 두꺼운 거예요. 짜잔. 아 제가 그때 예전에 한국에서 처음 찍었던 거 있잖아요. 뭐요? 그게 부채. 아 예. 제가 그날 많이 피곤했나 봐요. 자다가 찍어가지고 아, 그래?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었죠. 입만 웃고 있어요. 지금은 안 웃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죠? 눈이 초롱초롱 컨셉입니다. 살짝 세렌디비티가 생각이 나는 표정이네요. 저번에 부채가 또 아니에요 하나였어요. 무슨 그래? 소리 하세요? 자 그러면 부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보시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아니 좀 그만하세요. 아니 저는 그렇죠. 이야 이거 내가 보여줬다고. 언제 보여줬어? 방금. 아 그래? 이건 우리 단체 부채. 아 저는 그때 이게 예전보다 얼굴이 좀 더 작게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온 거죠 이번에. 원래 되게 컸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다들 이거 보면
관리를 열심히 했나 봐요. 다들 예쁘게 나왔더라고. 아니 관리를 열심히. 근데 우리 되게 잘 먹는데 내 생각에 우리도 이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야, 이 호병 진짜 잘생겼다 이번에. 어? 이 호병 진짜 잘생겼다. 나는 형이요? 어. 잘생겼네. 네 아무튼. 네. 아 저희 이제. 이제 콘서트 준비하러 가야죠. 얼마 안 남았어. 서 그 제가 뭐야 내 사진 어딨냐? 여러분 되게 우리가 오랜만에 와서 네. 여러분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기서 어떠한 얘기는 못 해주겠지만 되게 즐겁고 새로울 거라는 점. 괜히 파이널 바랍니다. 괜히 파이널 콘서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저희도 앵콜 콘서트를 할지 원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투어를 하는 도중에. 알게 됐는데 어 저희도 이제 앵콜 콘서트를 한다니까 되게 반갑고 되게 너무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되게 기다리고 기다렸었는데 오늘 만나서 재밌게 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희가 더 기대할 걸요. 네.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 그냥 고맙고 고맙고 고마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기다려 주신 만큼 저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네. 정국 씨 한마디 하세요. 네. 아니요. 아니 좀 얘기를 하래. 네. 지금 이 방송에 눈화장이 됐잖아요. 이거 누가 자꾸 지워주는 거예요? 직접 저는, 출연을 하세요. 저는 눈화장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눈화장 하러 가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아직 준비를 다 못 하고 왔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그거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다들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잠시 빠져나와서 브이앱을 하러 왔습니다. 네, 이번 무대 의상인데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숙소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네 리허설 때 봤겠죠. 리허설 때도 봤고 아무튼 다른 멤버들 지금 되게 예쁘게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 이제 가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